가수 양준일이 슈가맨 3 출연 이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그의 부인에게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1991년 데뷔 후 미국으로 넘어가며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양준일이 최근 방송에 복귀했다. 앞서 양준일은 온라인 탑골공원에서 90년대 GD로 불리며 슈가맨 3섭의 희망순위 1위로 꼽혔다. 이에 그의 근황과 가족에 대한 궁금증도 이어졌다. 그는 TVN 슈가맨 3에 출연해 일산에서 영어 강사를 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양준일은 JTBC 뉴스룸에도 출연해 손석희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다. 그는 부인과 한국 도착해 박수를 쳤다며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준일 부인은 방송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맨 3 녹화 현장에서도 양준일은 부인과 함께 했으나 부인에 대한 실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최근 양준일은 한국에서 팬미팅을 성활리 마쳤으며 광고 촬영도 진행했다. 양준일은 올해 나이 51세로 1991년 싱글 앨범 리베카로 데뷔했다.